누나 대문 앞에 잠깐만 나갔다 올 테니까 잘 자고 있어, 알았지? 바로 저기 창 밖에서 얘기할 거고 금방 들어올 거야. 짜짜짜짜. 아이고 예쁘다. 뭐지? 왜 안 나와? 애만 눕혀놓고 나온다며. 제가 지금 나갈 수가 없거든요. 제가 잠시라도 없으면 아이가 굉장히 불안해해서 안 되겠어요. 제가 내일 회사로 찾아가 뵐게요. 그럼 안녕히 가세요. 다시 인타겠습니다. 상아, 내가 너 때문에 살았다? 그거 알아? 후배 수술비 내야 돼서 무슨 일 있어도 절대로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을 해지해버렸거든. 당장 누나 10원 한 푼도 없는데 네가 이 누나만 찾으면서 울음을 안 그쳐서 당분간 너 돌보면서 얼마간 할애를 받기로 했어. 나라에서 그렇게 해주겠대. 넌 정말 내 천사인가 봐. 천사 아니야. 아니라고? 나 천사 아니고 네 남편. 상아, 사탕도 살까? 오케이. 여보세요? 얘 별일 없었어요. 잘 잤고요. 아, 아니요. 여기까지 올라오시려면 아마 힘드실 테니까요. 그 말씀드렸던 골목 앞으로 예, 와주세요. 예, 10시 반이요. 예? 예, 알겠습니다. 뭐해? 아가야, 너 뭐해? 응? 이거 왜 해? 더러워. 누나가 할게, 줘. 내가 청소할게. 그로서리 신부름도 내가 할게. 나 세탁기도 쓸 줄 알아. 잘 때 베개 위에 수건 한 장 꼭 덮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 수건 햇빛에 잘 말려놓을게. 아침마다 오렌지도 갈아줄게. 엄마 보고 싶다고 울지도 않을 거고 네가 어디 갈 때 따라간다고도 안 할게. 혼자 얌전히 집에 있을게. 나 보내지 마. 응? 그게
나도 안 보내고 싶어. 근데 정말이지? 고마워. 정말 정말 고마워. 너는 정말 친절한 사람이야. 정말 고마워.